안녕하세요. 아르미델 아랩쌤입니다. 오늘부터는 댓글에 달린 질문 중에서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좀 짧아요. 댓글 중에서 뼈가 사각이면 어떻게 하나요? 뼈가 사각인 분들 있겠죠? 그러니까 나는 뼈가 사각인데 근육만 줄어서 갸름해질 수 있을까? 이런 생각 해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. 저도 옛날에 그랬고요. 자, 근데 결론부터는 일단 맞아도 되십니다.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. 자, 턱을 제가 돌려보면 마이크도 어떤 사람들은 귀 밑에서 조금 뼈가 내려와서 바로 턱끝을 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처음부터 V9인 경우가 많아요.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잘 보이나요? 귀 밑에서 길게 뼈가 내려와서 나중에 턱 끝을 향해서 이동하게 됩니다. 어떻게 보면 각이 처음 말씀드린 사람은 각이 되게 이렇게 벌어져 있고 지금 저 같은 사람들은 각이 완전 사각인 거죠. 더 길게 내려와서 꼭 턱 끝을 향하게 되니까 더 각이 정말 사각인 거죠. 근데 안타까운 점은 이 뼈가 사각인 사람들이 근육도 많아요. 그러니까 그런 분들 말씀도 이해가 가세요. 아무리 만져봐도 난 뼈가 사각인데 근데 근육도 많더라. 그래서 그거라도 줄면 좋더라. 아니 뭐라도 줄어야죠. 저도 원래는 여기 보다 사진 찍으면 여기가 더 넓었어요. 자,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맞아도 정말 칼날 같은 V라인은 되지는 않아요. 하지만 근육이 많으니까 줄 것도 더 많고 어떻게 보면 전 후의 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죠. 하지만 칼 같은 라인은 안 나온다는 거. 그분 걱정도 이해가 되죠? 아니 난 완전히 갸름해지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분 말씀도 맞아요. 하지만 칼 같은 라인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? 뭐라도 좀 줄어야죠. 그래서 맞는 것이 낫다. 이번 영상은 짧죠? 이렇게 이런 식으로 Q&A 영상은 좀 짧게 또 여러분들과 자주 만나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아 그리고 인스타도 많이 들어와 주세요. 자, 좋아요, 구독도 부탁드리고요. 반갑습니다.